D이미지는 중력탱고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은하를 아우르는 ARP-1위를 보여줍니다. NGC-6040은 기울어지고 뒤틀린 나선 은하로 거대한 중력에 의해 왜곡된 구조로 장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동반자 은하인 LEDA-5964E는 이 순간에는 덜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둥근 나선 은하로 나타납니다. 이 두 은하는 대조적인 안쌍을 이루며 우주의 상호작용을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. 배경은 모양, 크기, 색상이 각기 다른 무수히 많은 다른 은하들로 이루어진 테피스트이며 각 은하는 저마다의 먼 섬 우주입니다. 일부는 단순한 빛의 얼룩처럼 보이지만 다른 일부는 나선형이나 타원형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. 이 이미지에는 밝게 빛나는 별들이 각하며 일부는 우리 은하의 전경에 속하고 다른 일부는 먼 성단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. 왼쪽 아래에는 타원 음화인 NGC-6041이 프레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같은 성단의 일원이지만 충돌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혼돈을 고요하게 지켜보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 전체의 장면은 놀라운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연구를 위한 풍부한 분야로 광대한 거리와 시간 규모에 걸친 은하 진화와 상호작용의 비밀을 담보 있습니다. 은하 충돌은 우주의 기본 과정으로 은하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충돌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은 별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별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 대신 중력 상호작용이 주로 작용하여 관련 은하의 궤적과 구조를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.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 은하 내의 가스와 먼지는 압축되어 새로운 별 형성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폭발은 매우 강렬하여 스타버스트 은하라고 불립니다. 중력장 사이의 상호작용은 또한 은하 본체에서 끌어당겨진 별과 성간, 물질의 길쭉한 흐름인 조석고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 NGC-6040 및 LEDA-5964E와 같은 나선 은하의 경우 잘 정돈된 구조가 크게 파괴되어 종종 나선 팔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은하들이 서로를 통과할 때 상호 중력 인력이 은하들을 다시 끌어당겨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은하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. 이 새로운 은하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종종 타원형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사건의 시간적 범위는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전개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. 우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충돌이 예상된 것은 이러한 시간 규모에서 먼 미래의 사건입니다. 이러한 압병의 결과로 작은 물규칙 은하에서 거대한 나선 은하, 거대한 타원 은하의 이르기까지 은하가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주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